화이트송 마지막 곡 저희가 뭐 어떤 곡인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무대에서 직접 네. 저희에게 공개해 주세요. 야! 가난자가 뽑은 히트송 보여주세요. 야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노래. 나 진짜 부른 처음이야.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. 누구나 빈 손으로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.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.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. 인생은 지금이야. 아모르 파티. 아모르 파티. 그 부분은 너무 익숙하지만 이 안에 이렇게 심오한 가사가 있을지는 몰랐어요. 사실은 윤인상 선생님이 이걸 작곡을 해주셨는데 그분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마이 웨이, 제 인생 창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. 윤인상 선생님 하시면 히트곡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이은미 씨의 애인이 있어요. 그럼요, 제가 그럼요.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느낌에. 그런 스타일로 좀 해주십사 하고 기다렸는데 아모르 파티가 왔어요. 오, 진짜 다른 노래. 어때 좀 당황했겠네요? 저 당황할 정도가 아니고요. 어디서 어디까지가 전주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노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일절이고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아 그러니까 원래 구분이 딱 있는데 이렇게. 그래서 가이드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. 야. 아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웅장하면서 느리면서 분위기 있는 곡을 부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빠른 곡 왔을 때는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속으로는 이 자식이 약간. 근데 항상 기대에 어긋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아, 그래서 근데 늘.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 그게 다 이유가 좀 그럼요. 있었군요. 근데 선생님이 이거 아모르 파티를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. 아 그래서 저는 아모르 파티가 역주행했잖아요. 그렇죠. 역주행했을 때 거짓말 같았어요. 4년 동안 정말 묻어있는 노래가 갑자기 동안. 여기저기서 굉장하다고 말을 듣는데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, 처음에는. 네, 나중에는 정말 매일매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. 저의 제2의 전성기를 준 노래예요. 메가 히트곡, 메가 히트곡. 네.